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4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선정의 고도를 설명하며 불퇴심, 호법심, 회양심, 개심주, 원심주 등의 단계를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불퇴심이요. 불퇴심주라고 해야 할 건데 넉자가 안 되니까 그냥 그것이 저 주자를 뺀 거죠. 정광이 발명하여 정의 빛이 정의 광명이 발명되어서 아까 정심주에서 정을 이루었지 않아요? 정을 이루는 것이 닦아버렸네. 아까 뭐라고 적었었죠? 정묘상응이라고 했죠. 정묘상응. 정묘상응해서 정강이 발명이 되어가지고 밝은 성에 깊이 들어가서 밝은 성이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밝은 그 마음의 밝은 자리 적조의 그 조명 그 성품 자리 지혜라는 것은 밝은 거지요. 어두운 건 지혜라고 못하지요. 지혜와 반대말은 무명 아니요? 무명은 어두운 거라고 그런 거지요. 이제 이제 밝아지는구만. 아까 어두워지다가. 명성에 깊이 들어가서 진, 유진, 무퇴라.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가는 것이 없어요. 불법에서는 물러가는 건 없어요. 전쟁할 때는 불리하면 후퇴도 가거든. 아주 불리하면 36개가 최고라잖아요. 도망치는 게 최고 아니오? 그러나 불법문 중에서는 물러가는 것은 없는 거요. 유진 붙어라.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가는 것이 없는 그것을 불퇴심주라고 불퇴심이라고 이름한다. 물러가지 아니한 마음이죠. 그래서 옛날 유판에는 물러가는 게 없었는데 요즘 유판에는 후퇴하는 토 같은 거 후퇴토 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면서 뒤에 것을 잡아먹죠. 뒤에 말을. 그건 요즘에 생긴 거지. 옛날 율법에는 후퇴토가 없어요. 유진 무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호법심이라. 법을 보호하는 마음. 마음으로 정진함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연하며 안연함을 안연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 보호하고 지니기를 잃지를 아니하여 마음이 정진을 하되 아까 불로심력하기 때문에 불로심력하니까 안연하지 마음을 억지로 신경 써가지고 괴롭히면은 안연이 아니죠. 불안해지죠. 자꾸 마음에 구김새가 생기죠. 마음이 태연하고 마음이 천연하고 마음이 안연해야 하거든. 방금 안연이나 같은 말이요. 안연하고 또 태연하고 평온하죠. 천연하고 안연하고 다 같은 말이었네. 나 천연이나 안연이나 천연하고 안연하고 태연하고 평온하고 또 뭐라고 이와 똑같은 말이 또 있죠. 예? 똑같은 말이 또 뭐가 있어요. 하나 더 붙여봐요. 예? 천연하고 안연하고
태연하고 평온하고 또 한마디 더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말이지만 수행자의 마음은 항상 천연하고 편안하고 구김새 없이 불로 침력이니까 불로 침력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다 잘 적어놨네. 태연하고 평온하고 친신요요라고도 하지요. 예? 공자는 친신요요 하는데 친신요요보다는 더한 것이 불교에서 정을 닦을 때 마음이 아주 침광채반 하듯이 마음이 넓어지면 몸에 구김새 없이 몸에 평화로운 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버리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어딨어. 수행자의 마음은 항상 안연하고 천연하고 태연하고 평온하고 평화로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병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자꾸 뭘 마음에다 막 마음을 비틀어 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냥 고민을 만들고 막 그냥 망상을 해가지고 빨리 성불하려고 하는 것도 그 마음을 비트는 거예요. 또 억지로 하려고 막 용어를 쓰는 것도 마음을 비트는 거고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죠. 상기병이 나든지 또는 것이 저 상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이 생기죠. 상기 또는 것이 저 충혈 이런 거 다 나쁜 거예요. 예? 머리가 그냥 이렇게 상기도 쓰고 이렇게 상기도 쓰고 기운이 우르 올라간 거. 이것은 너무나 매진하려고 하다가 이런 상태가 너무 빨리 그냥 막 하려고 저돌적으로 멧돼지 같이 그냥 막 밀고 나가면은 상기도 되고 기운도 상하고 충혈도 되고 또 에라 하고 놓아버리고 갈 때는 이제 끝이 되냐. 시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그냥 끝이로 우르수건이 그냥 우울한 거 이제 잘못하면은 이건 잘못되는 현상이요. 우울하고 항상 비분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건 다 잘못된 상태예요. 이렇게 되어야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자기 마음 다스리기가 마음 다스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기 부인 다스리고 뭐 자기 가족 다스리고 서방 다스리는 것지만 별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렵지 사실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것도 어렵지만은 정치하기도 어렵고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 정치도 잘하고 가족도 잘 다스리고 사회 민중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 일체가 다 마음이 주동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천지만물 우주만유 근본 핵심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실망에 빠지거나 시리하거나 우울하거나 비분하거나 그런 것은 다 수행자의 마음에 잘못된 폐단이요. 병폐라. 이런 것들은 다 병의 마음병이요. 이걸 소위 병폐라고 말해요. 병폐. 그래서 마음으로 정진함이 안연하며 그 마음 공부한 그 힘을 정과 해의 힘을 아까 정의 다음에 호법심이 나오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가져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공부한 실력을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잊어먹어 까먹는 거죠. 공부했다 까먹어가지고 컨닝이나 걸라고 손바닥에 적어놓기도 하고 어디다 메모지다 적어가지고 책에다 딱 넣었다가 이놈 봐가지고 시험 답안지 쓰려고 그렇게 잊어먹어서는 안 되거든.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거든. 간직하는 것이 보지라요.
발음이 이상하구만. 그 다 모든 걸 다 잘 간직하는 것을 보호하고 지한다는 거요. 그래서 시방 열애가 기분이 교접함이, 기분이 부처님의 기분이 그 사람하고 같이 통해요. 그러니까 재불법신이 이바생이요 아생이 한공 열애합이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영가 쟁도가에서 한 말이죠. 이런 소리가 기분이라요. 재불법신이 이바생이요 아성이 한공 열애야 합이라. 거기에 이제 시방열의 기분 교접이라. 토를 다니까 더 쉽죠? 예? 지방열의 기분이 교접한다 말이에요. 이 말은 증도가에 나오는 말이요. 영가 증도가에서 재불법신이 이바생이요 여러 부처님의 법신이 이바성하고 해도 되고 토를 하고 타도 됩니다. 재불 여러 부처님의 법신이 나의 마음자리에 들어오고 아성이 한공 열애합이라 나의 마음자리도 부처님하고 도로 또 부처님과 함께 딱 합해 나와 부처님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불이법이 되어버리죠. 부처가 나고 나가 바로 부처요. 색직시공 공직시색 가듯이 불지가요 아직불이라 부처가 곧 나요 내가 곧 부처가 되어서 그 기분이 교접해버려요. 교접이라서는 서로가 그냥 통한 거죠. 교통이 서로가 통하는 것을 교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호법심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법이죠.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은 그 법을 잘 보호하는 호법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보살 이름 가운데 호법보살이 있죠. 성유식론 열 권을 쓴 분이 호법보살이죠. 천장법사가 그분 성유식론을 번역해가지고 유식 30송 주 해석은 호법보살의 그 해석에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천친보살 해석만 못한 것 같아. 천친보살은 해석을 못하시고 세상 떠났지만은 천친보살이 해석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석 안 했으라고 나는 봐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느냐. 20유식론, 20유식송도 천친보살이 지었거든. 지었는데 그건 자기가 당신이 해석했거든. 그걸로 본다면 너무 질이 멸렬하게 너무 많이 그냥 저 성유식론 열권은 복잡하다는 게 가지에 가지 뻗고 또 가지 뻗고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해놨거든. 천친보살이 당신이 지은 유식 30송에다가 당신이 거다 해석을 붙였다면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거라고 나는 추정을 해요. 호법보살이고 기회 난타 모두 또는 것이죠. 안해 그런 분들을 10대 논사, 8대 논사, 여러 논사들이 유식 대가들이 유식에 대한 해석이 막 수백 권 있습니다. 그걸 다 없애버리고 열 권으로만 번역해가지고 나오죠. 또 없앤 반면에 또 누굽니까? 규기법사가 현장법사 제자가 또 유식론 그 술기 같은 거 연비 같은 거 빚기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또 수십 권이 나와 있잖아요. 몰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모두 해놓은지 처음에 번역할 때 그냥 완전하게 재뿌리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렸어도 또 그놈 소초가 많이 있어가지고 없앴어도 그 분량 비슷하게 있는 편인데 왜 그전 거를 없애버렸냐 말이야. 그 번번을 다 불태워버렸거든.
놓아뒀으면 나을 건데. 나는 그거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지. 유식 삼십송을 제대로 잘 이해해 보면 되지. 그거 복잡하게 가지에 가지 뻗고 또 줄거리에 줄거리가 뻗어서 막 복잡다단한 거 골치 아프기만 되지. 유식의 본질을 알기가 힘들게 되었잖아. 시간 낭비고. 그건 여담이고 호법보살에 대한 말이니까 호법도 대단한 현재 것이 저 천불 중에 한 분이라고 가지요. 여덟 번째는 회양심이라. 회양하는 마음이요. 그것도 회양신주라고 제할 건데 일곱 넉자백이 글로 만들라니까 회양심이라고만 했지. 강명을 보존하고 잘 가져서 강명이라 것은 바로 지혜의 힘이죠. 지혜자리가 강명 아니오. 본래 마음자리. 강명을 잘 지혜의 힘을 잘 보존해서 능히 묘한 힘으로서 부처님의 자비한 광명을 돌려가죠. 돌리니까 효양심이죠. 닦아버렸네. 아까 회불 자광에서 향불 안주라고 적었죠. 부처님 자비 광명을 돌이켜가지고 부처님을 향하여 안주함이 부처님의 자광을 돌이켜서 부처님을 따라서 향한다는 것은 부처님 쪽으로 향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안주를 간다. 안주라는 것은 편안히 머무는 거죠. 부처님이나 자기나 둘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비유컨대 뭐와 같으냐면 두 거울이 광명이 서로 대하는 것과 대하며 그 가운데 묘한 그림자가 겹겹으로 서로 들어간 것과 같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름이 회양심이라고 한다. 회양심이라고 이름한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비유를 댔죠. 두 거울에 이렇게 비치면은 두 거울에 이 광명이 이쪽 광명이 이리 가고 이쪽 광명이 이리 가서 이쪽에 비친 거울에 비친 그림자나 이쪽에 비친 그림자나 서로서로 투명해서 서로서로 비치죠. 서로서로 비쳐서 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중으로. 그와 같이 부처님의 자광이나 부처님의 묘력이나 나의 자광이나 나의 묘력이 이렇게 서로가 교류가 되는 거예요. 교류하는 것을 말한 거죠. 교류. 부처님의 가장 그 좋은 광명은 자광이죠. 자광조차 연화출. 부처님의 자광과 또 자신의 묘력이. 서로서로 교류한 거. 그게 향불 안주라요. 이게 바로 부처를 향해서 안주하는 거. 아까 이렇게 쓴 자 있었죠? 이 자 없을 문자요. 아까 예. 가로 쓸 때. 예, 예, 예. 회양심이라고 이름한다. 아홉 번째 가서는 개심이라. 개심. 닭도 마음이 있는가 보지. 어? 닭 마음도 개심 아니요? 개심사 절도 있죠. 이게 짜는 아니지만은. 마음 광명을 비밀히 돌려서 자기 마음 광명을 부처님 광명하고 서로 부합되는 거요. 은밀하게, 치밀하게 그 남몰래 아주 치밀하게 잘 돌려가지고 회향을 하는 거죠. 아까 회향심 다음에 지금 계심이니까 부처님의 상응을 얻어서 부처님의 항상 그 언기는 상응한 무상 묘정을 얻어서 얻으력자를 거다 합니다.
얻고 해도 되고. 부처님에게는 항상 언기어 있죠. 고불 이생전에 응연 일상원이라는 그 의자나 같아요. 여기서 언겼단 말은 흩어지지도 않고 막다는 뜻이에요. 응연 일상원이라는 그 응연과 같은 말이요. 고불 이생전에 옛부채가 나기 전에 응연 일상원이라. 이게 바로 상응이라 해서 상응. 항상 엉긴 자리. 제불로 상응, 제불로 상응. 부처님은 항상 엉긴 자리. 의를 쓰려니까 좀 적어서. 부처님은 항상 엉긴 자리. 그게 바로 응연 일상원이나 같은 뜻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무상묘정이라요. 재불상응인, 재불상응인 무상묘정. 표현을 묘하게 잘해놨죠. 제일 좋은 자만 따가지고 이 묘자 같은 정자 같은 거, 무상 같은 거. 여러 부처님은 항상 엉긴 그 최상의, 무상이란 말은 최상이거든. 묘하고 깨끗한 그 자리가 바로 응연 일상원과 같은 자리요. 맑은 자리요. 맑고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온전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대로 가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한 상응이다, 상응. 그런 무상 묘정을 얻고 무위에 안주하여, 무위의 도에, 무위가 바로 진여 아니요? 진여에 안주해서 유실함이 없음을 얻으니, 유실함이 없는 게 바로 계라요. 계란 것은 한시반시라도 유실하면 안 되죠. 계는 항상 진이는 것이 계 아니요? 그러니까 유실하면 벌써 계는 파괴가 되는 거죠. 유실함이 없이 항상 간직하고 항상 계를 지키듯이 그렇게 유실이 없음을 얻는 그것이 계심주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유의 경계에는 유의라서는 속세 것이 이제 중생계죠. 중생의 유의 경계에는 털어끝마치라도 한시반시라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부동자세에서 여여부동 한 거죠. 여여부동해서 무위에 안주해가지고 유실하지를 않아요. 계랑은 유실하지 않는 것이 계의 의미 아니요? 그래서 계심주라고 그래요. 여기서 계를 잘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무상 묘정 무위의 도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유실함이 없는 것을 바로 계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아 대경경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계를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은 부처님 한 사람뿐이라고. 그건 내가 절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육아사 도성하면서 살면서 육아사 절이기 때문에 육아 대경경 해인사 고리장경 그것이 한 부질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려서 봤지고. 일교부라요. 육아 대교환경. 거기 보면 비로자나가 나와요. 비로자나의 그 친변 난사한 비밀법, 문수보살도 나오고, 문수보살의 거기는 만주시리로 나오죠. 육아 대교환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불 일이니 오직 부처님 한 사람이 설릉 지게라.
이 말은 누가 대교황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직 부처님 한 사람만이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은 일푼 일리의 그런 사심이나 번외 잡념이 여습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일거일동에 계를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을 받고 가도 땅에서 연꽃이 받들고 있잖아요. 한자 이상 떠서 다니거든. 그러니까 벌레도 안 죽여요, 부처님은. 예를 들면, 그리고 부처님은 정신통이 돼가지고 항상 선정해서 있으니까 나쁜 그 남은 것을 욕심내고 뺏으려고 하고 또는 죽이려고 하고 도적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 부처님 이하 보살도 물론 잘 지키지만은 보살들은 그래도 미세유주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업상전상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본해가 근본무명이 좀 남아있거든. 미세유주.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일 정도의 그런 미세한 부처님 눈으로 봐야 보살들의 그 마음이 조금씩 흐르는 상태가 조금 남아있어. 보통으로는 안 보여도. 그러니까 보살들의 미세유주가 있기 때문에. 보살들은 미세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뜻이요. 부처님 한 사람만이 계를 잘 지킨다는 이 말은 보살들도 계를 물론 지키기가 잘 지키지만 보살들은 부처님처럼 미세유주가 전혀 없어진 게 아니거든. 근본 무명이 업상 같은 게 남아있어. 업상 전상 현상 같은 거 삼세가 육추본에는 없다 해도. 그래서 미륵보살도 중생 아니요. 지금 성불하기 전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이 지계를 아주 잘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오직 부처님 한 사람만이 계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킨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개설할 때 그 말 가지요. 개설할 때 여러분들은 몰라도 삼위계를 받을 때도 삼위를 머리 깎을 때 처음에는 머리를 다 깎고 여다 하나 놔둔 겁니다. 이거 머리털을 이것이 저 행자들 지금은 싹 깎아버리지만은 그러다 이제 개 받을 때 이제 그것을 맞아 이제 제거를 해요. 이제 그걸 주라라고 해요. 그 머리털을 이 정상의 최후 그 아주 문명이죠. 주라. 주라라고 하는데 이 최후 문명은 오직 부처님 한 사람만이 능히 끝나니 그대가 계를 받을 때 그 주라를 그런 의미로 이제 남겨두었는데 계사가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최후 주라를 끊어줄 테니까 네가 계를 잘 지키겠느냐 하니까 예, 잘 지키겠습니다. 능지하고 이제 그놈 이제 잘라주고 이제 개를 주지 않아요? 그게 주라예요. 그와 같이 그 최절정의 그 뭐가 하나 있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한 거라요.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성불하거든. 열 번째는 원심주라요. 주계자재하여 개에 머무림이 자제하여 아까 개심주에서 진일보 한 거죠. 자꾸 진일보 한 거예요. 개 머무는 것이 걸림없이 자제하여
능히 시방에 다니면서 논인다 말이야. 시방 세계에 걸림없이 친통도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가요. 요즘은 뭐 돈만 있으면 비자만 내면은 여러 나라에 다니기야 다니죠. 그래서 일타시면 변답 36국 사문이라 36국을 두루 밟은 사문이라고 하고 지금은 36국도 더 밟았지 일타신님이 한 60여 국을 다녔을 거요. 능이 그래서 중잘 잤다 중잘 잤다 내가 중 잤으니까 다니지 중 안 잤으면 어떻게 세계 구경하고 다니겠느냐고 그런 말을 종종 하신다고 법문에 말하대요. 능이 시방에 논이라서 가는 바가 원을 따라요. 걸리는 것이 없이 자기 가고 싶은 나라에 간다 말. 부처님 나라에 걸림없이 잘 원을 따라서 가는 그것을 원심주라고 이름한다. 원심이요. 그러니까 소원대로 시방 경토에 마음대로 나고 싶으면 나아요. 극락세계에 나고 싶으면 낳고 화장세계에 가고 싶으면 가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우리도. 예? 또 그것이 이제 좋은 오락실에 가고 싶으면 가고 그와 같이 이제 이분들은 시방세계에 두루 걸림없이 정토에 수생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원력으로 수생하죠. 업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태어나요.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칩주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사면에.